안녕하세요, 싱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로 할게요? 2018 아세안 음식문화축제에 와 있는데요. 뭔가 내가 리포터가 된 기분이야.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다 식사하시고 계시니까요, 조용히 하고요. 동남아시아 10개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코로나이까지 한국에서 이 10개국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직접 그 10개국의 음식들을 다 먹어보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먹방 찍으러 가볼까요? 나와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캄보디아, 나머지 8개 국가 음식은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받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자를 받아서 캄보디아. 감사합니다. 이건 여기 어항 안에 넣어주시고요. 쌀국수에 고추랑 국수 넣어드릴게요. 원하는 취향대로 말합니다.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갔고, 이국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각 나라별로 메인 10가지, 디저트 10가지에서 20가지 메인부터 싹 다 먹을게요. 토마토 칠리 소스, 치킨에 밥. 토마토 소스에 밥, 치킨. 이거는 꼬치. 맛있다. 꼬치를 밥 반찬으로도 먹구나. 닭고기가 들어간 쌀국수. 아시아 쪽에 쌀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쌀이래요. 맛도 나면서 닭고기도 들어가 있고 맛있다. 볶음밥이다. 진짜 외국 그 기다란 쌀이야. 누들 누들. 이거는 누들. 고수 맛도 많이 나고요. 이거는 이국적인 향이 많이 나요. 맛있다.
뭔가 꿀조를 들어왔어. 숙주도 들어가. 고수의 향은 특별히 없어요. 라임 콩테르시 보스톡 메인 10개 먹으니까 벌써 배부른데요? 일단 가장 생소했던 건 이거 찰밥인데 이게 디저트래요. 이 흰색이 달아. 디저트를 할 수 있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디저트가 약간 코코넛 베이스의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마음 속일 듯. 와, 진짜 맛있어. 제가 떠들 것 같아요 여러분. 촬영 끝나고 또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네, 오늘 한 아세안 센터에서 이렇게 아세안 푸드 페스티벌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먹방을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세안 음식들을 많이 요즘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아해가지고 볶음밥류, 나시류를 자주 즐겨먹는 편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